아이고, 아침에 어제 밤에 저녁 때 전화 왔는데 연기 막힘이네요. 뭐 칫솔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짐작만 할 뿐이고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아주 안 내려가요? 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예. 안에 뭐가 들어온 것 같아요. 들어가는 거. 예, 예. 오래됐어요? 그렇게 된 지? 누르면 내려가고. 예, 예, 예. 그럴게 확인해 드릴게요. 네. 예. 아, 네. 앉아서 여기. 꽉 차있구나. 아예 안 내려. 네, 그러네요. 예. 그 전에 누르면 내려갔었거든요. 예.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. 확인해 드릴게요. 현실적으로 막히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. 예. 변기 부속도 이렇게 눌러져 있네. 그러니까 물이 계속 차죠. 아, 그래요? 여기 오버헤트하는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일단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네. 적어놔야겠다. 딴 넘버 내려가면 상관없는 거지만 일단은. 왜 물이 차 있지? 응? 어? 잠깐만. 응? 변기 물이 차 있는데? 제가 지금 막혀 있는데 요거는 계속 지금 물 내려가서 찬 것 같고. 아니, 아니,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고. 일단은 지금 앞에 변이 일단 막혀 있어요. 그걸 저걸 일단 빨아들여봐야 되고. 앞에 뭐가 있긴 있어요, 지금. 내용물이 뭐가 있어요. 일단 빼봐야 될 것 같아. 빨아들여 본 다음에, 지금 앞에. 예? 네? 아니, 아니. 아니, 뭐 하는 일이 이런데요, 뭐. 앞에 뭐가 딱 앞에 변이 지금 큰 게 막혀가지고, 변이 지금 앞에 막혀 있어요. 보시다시피, 예. 엄청나게 큰 게 막혔어요, 지금 변이. 그거 빼는 게 아니라 별건 막혔어요? 일단은 이거를
아니야? 뭐 일단 근데 내용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. 고객님, 네. 이제 빨아들이고 나니까, 일단 변 다 빼고 나니까, 네. 예, 내용물이 살짝 보이긴 해요. 네. 이게 지금 고객님 말씀하신 칫솔 같아요. 여기 보시면, 자, 보시면, 이 옆에 지금 이제 나가는 배관하고, 이게 지금, 여기, 지금 거의 어디쯤 했냐면, 바닥하고, 일단 칫솔 같지 않고, 뭐 포크 같기도 하고, 이거. 그러니까, 뭐, 예. 그런 소리가 나더라. 여기 수저예요, 수저. 아. 자, 수저 들어갔습니다.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한번 시도는 해보겠는데 네. 변기 뜯어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미리 인지해 주세요. 네. 네. 왜냐면 앞에 수저네. 글쎄요, 이거는 뭐 아이들이 예, 수저 들어있네. 수저. 예.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예. 일단 한번 빼볼게요. 빼질런지는 장담 못하고 올라오다가 빠질 것 같고 수저라서 다른 거 뭐 이렇게 물렁물렁한 것 같으면 딱 걸으면 딱 이게 박히면 안 빠지는데 제 앞에 이제 세다 보니까 수저라서 일단 해보고 일단 해보고요. 집게는 안 들어가네. 집게는 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 일단 한 고리를 좀 걸어볼게요. 예? 뭐 아이들이겠죠 뭐. 아 어른이 늦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언제부터 그랬어요? 그죠? 네. 몰랐으니까 계속 뚫고 뚫고 했겠죠? 자, 지금. 네. 고객님, 네.
뺐어요. 나왔어요? 네. 걸어가지고 뺐습니다. 어머, 세상에, 이거 엄청 많이 걸려. 이거 왜 스푼, 커피 스푼인데요? 알겠어요, 누가 했는지. 아, 그래요? 네. 아, 누구예요? 아, 잘 조카들이고. 아, 아, 그래요? 예. 네. 분리봉다지 하나만 주십시오. 예. 네. 네. 네네, 주세요. 네. 인정 공식 없어? 네. 아, 네. 수저 큰 거 들어갔죠? 넘어간 게 신기하네. 계속 이제 누르셔갖고 넘어가. 근데 이제 이 정도면 넘어가. 네. 됐고, 또. 뭐가 있는지 또 확인, 추가로 또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요. 아, 그래요?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봐야지. 과들이 범인이었어요? 아. 여기서 놓쳤나 보네, 먹다가. 일부러 늦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네. 잘 내려가요. 잘 내려가. 예. 예. 깨끗하네, 이제 내리고 나니까. 응. 응. 어, 이 모델이 왜 이렇게 더 살겠어요? 예? 아, 그래. 전기 한번 뒤에 한번 제가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을게요. 물이 이제 멈춰야 되는데. 아, 그러셨어요? 아, 그러셨구나. 전기 낚시하는 거 보고 자라셨구나. 자, 됐고, 이제 물 안 빠지네? 됐네.